선배 혹시 아르코 미술관 아세요? 아르코 미술관은 1974년 미술회관으로 개관했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과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미술관이야. 동시대 시각예술 창작의 생산 거점을 그리고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해. 아르코 미술관은 전시만 하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그리고 세미나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미술담론을 생산하고 또 이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지. 최근엔 미술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의제와 이슈를 다양한 작가를 초대해 전시로 풀어내고 있어. 그럼 혹시 인사미술공간도 아세요? 인사미술공간, 그러니까 인미공은 2000년에 개관한 이래 미술 현장의 대안적 목소리를 담아내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해왔지. 신진 기획자와 작가 그리고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야. 대학로의 랜드마크 아르코 예술극장을 몰라? 모른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럼 알아? 안다고도 안 했는데요? 선배가 알려줄게요. 아르코 예술극장은 1981년에 개관했어. 우리나라 문예회관 1호지. 새로운 가치와 시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는 창작지원과 함께 문예회관 효시답게 수준 높은 대관 서비스와 안전한 무대 스태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40년간 줄곧 신생 공연장들의 벤치마킹이 되었고 예술적 가치 창조를 위한 공연예술 창작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 매년 10만여 명의 공연예술인들과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공연예술 전문극장이야. 대학로 예술극장 그거 뭐 하는 데예요? 그냥 대학로에 있는 극장 통칭인가? 대학로 예술극장은 소극장이 밀집된 대학로 지역에 중극장 규모의 공공극장 설립이 매우 절실했기 때문에 2009년 설립되었어.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공연계가 힘들 때 대학로 예술극장은 이 거리에 순수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대학로 문화적 활력재생의 구심점으로서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하는 플랫폼 개념의 공연장이야. 동시대성을 고민하고 또 담아내는 다양한 공연 작품을 개발, 지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극장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 및 향후 대관 서비스와의 연계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아르코 예술기록원. 그럼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르코 예술기록원. 지난 공연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곳은? 거기도? 설마! 아르코 예술기록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예술요원 제도는?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진예술가의 병역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사업. 쉽게 말해서 뛰어난 청년예술인이 군 복무 대신에 예술적 특기를 활용해서 공익복무를 하면서 재능도 발전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는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중에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아이고, 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사업 사각지대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또 예술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청년예술가 간의 협업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는 아르코 문화예술 전문가 코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게 뭐지? 생각났다. 문화예술기획, 행정? 그리고 경영 분야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인력부터 실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온 오프라인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스지.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모든 교육 정보는 문화예술네일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진짜 끝을 봐야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아르코 무대예술 아카데미 종사자 역량 강화 과정? 이거 모르겠지? 에이, 내가 누군데. 조명, 음향, 무대, 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너 혹시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뭔지 알아? 예술가였지. 이 예술가랑 예술가, 예술가랑 시민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 그 안에 뭐가 있는데? 1층에는 또 아늑한 카페 같은 예술나무 라운지가 있고. 2층에는? 2층에는 아르코 예술기록원 대학로 분원이 있지. 우와, 그럼 3층에는? 아, 3층에는 또 예술가들이 마음껏 대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이랑 다목적실이 있고. 오, 그야말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의 공간이네. 공간. 그럼 그곳에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똑똑해. 그 사람은
1973년생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전통예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을 좋아할걸요? 그 사람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문화예술을 키우기 위한 많은 일을 지원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예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기록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예술가의 집은 일상을 예술로 잇는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언제든 예술과 만나고 싶다면, 어디서든 예술과 만나고 싶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